이게 이제 눈을 감아가지고 마디마디 꽃이 활짝 피고 더 달리지를 못하는 다 잘라주니까 이렇게 겹까지가 이렇게 터지면서 오이가 다 오이가 이렇게 빗살 때 성장점을 잘라서 하나 딱 잘라주는 거예요. 오이가 다 누렇게 됐습니다. 전부 다 눈을 감아 살리는 방법. 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동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오이, 늙은 오이, 어떤 오이냐면 이 오이, 이거 막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게 막 노화돼서 문제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시 새 오이처럼 새로 심은 것처럼 키울 수 있는 방법 해갖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달렸던 오이가 이제 완전히 노화가 돼갖고 막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새로 나오는 것들은 근데 처음에 모종을 심어서 올라온 거랑 똑같이 됐어요. 여기도 그렇고. 지금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여기 봐봐요. 여기 마디마디 전부 다 이렇게 예. 여기도 나고. 예.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런 게 나오면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꽃이 눈을 감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이 밑에 쪽에 이런 것들이 막 한 나무에 다섯, 여섯 개씩 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눈을 감아가지고 예, 오이가 형성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마디마디 꽃이 활짝 피고 다 나오죠. 예. 이게 이제 이 오이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영양분이 이 밑에 쪽으로 한쪽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우회 쪽은 더 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달리지 못하고 오이가 영양분을 갖다가 이쪽으로 다 뺏기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감았다 꽃이 피더라도 오이가 이제 자라지를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냥 바닥에 이파리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잘라준 다음에 다시 밑에서부터 다시 올리게 되면, 자 지난번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버리면 이제 오이가 제대로 또 이렇게 다 눈을 뜨면서 활짝 피면서 오이가 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이 우회까지 안 올라갔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마디마디 다 달려갖고 저 우회까지 달렸죠. 완전히 갔잖아요. 저쪽 끝에는 가버렸잖아요. 저쪽 끝에 가는 거는 이제 우회 순을 갖다가 딱 쳐주게 되면, 이제 오이 가격이 비싸다라면 우루의 순을 갖다 딱 쳐주게 되면 옆에 겹순에서 난 오이들이 그냥 폭풍 성장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쪽으로. 여기도 지금 밑에가 지난번에는 이 밑에 쪽으로는 전부 다 눈 감아가지고 아예 오이가 달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밑에도 다 잘라주니까 이렇게 겹까지가 이렇게 터지면서 오이가 다 지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겹까지 나오는 것도, 자 여기 겹까지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잠깐 여기 이렇게 겹순이 나오잖아요. 겹순이 나와서 여기 한 마디 놔두고 한 마디에 여기 오이가 달리면 여기를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를 잘라주면 이것도 이제 위로 가는 영양분을 여기서 적심을 해서 여기 차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이가 금방 자라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익은 것들은 사실 누렇게 된 것들은 이제 딸 시기가 지난 거고 자 이렇게 꼬부라지는 것도 어쨌든 이제 오이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 영양분이 좀 이제 가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질소질 이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현상이고, 지금 이제 여기도 보면 줄기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두 바퀴 돌아서 한 2m 정도는 내가 내려서 위로 올렸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봐봐. 여기도 지금 원래 오이 되는 여기 이 부분에서 심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가고 한 2m 정도는 내린 거예요. 네. 자 여기 이제 그래서 오이가 이제 자 이렇게 오이가 쭉 올라왔죠. 근데 전부 다 마디마디마다 너무 싱싱하게 꽃이 폈잖아, 그죠? 네. 자 이거를 갖다가 오이를 이제 빨리 크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위에 성장점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성장점을 잘라주면 이제 이때부터는 오이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뭐 하루가 멀 때 요 오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이렇게 오이가 커버려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오이 가격이 비쌀 때 성장점을 잘라서, 그러니까 여기 본 가지에서 나온 오이를 갖다가 다 따내고 나면 이제 위에 성장점을 잘라줬기 때문에 요 겹가지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겹순.
이제 겹순이 터지게 식으면 거기서 겹순이 터지면 제가 이제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이런 것들 내가 아까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그냥 잘랐는데,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오이를 이제 하나를 따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도 겹순이 이렇게 터져요. 여기서도 오이를 따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겹순이 터지고, 겹가지가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오이를 하나 매 달았다 그러면 여기를 하나 딱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면 요것도 이게 더 성장점 위로 크지를 않기 때문에 요게 이제 금방 폭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한 이 정도 된다 하더라도 거의 일주일 정도면은 거의 수확할 수 있는 오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겹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해갖고 완전히 그냥 넝쿨을 이렇게 뻗어서 대부분 다 오이들이 구부라지고 쪼바라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오이 이제 전문 농장 같은 경우는 겹순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물이라든가 영양제를 주기 때문에 오이가 한 방향으로 똑바로 올라가면서 오이도 곱게 뻗은 오이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 가격은 보통 7월 말부터 한 8월 10일까지 거의 피크인데, 그때는 비쌀 때는 거의 뭐 10만원도 넘어갈 때도 가끔 있고, 뭐 보통 뭐 한 7, 8만원 이 정도 오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진짜 돈이 되는 오이 가격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름에만 진짜 오이 제대로 재배를 해서 오이 가격이 비쌀 때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이 이제 재배를 하게 되면 진짜 오이 완전히 전문가처럼 진짜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만약에 혹시 이파리가 이렇게 이렇게 누런 게 있다 그러면 그냥 잘라주세요. 잘라주고 버려주고 이런 건 이제 벌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서 다시 이렇게 새 원 줄기를 갖다가 키우게 되면 오이도 진짜 아주 곱게 뻗은 오이를 갖다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박을 다섯 포기 심었는데 지금 막 넝쿨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 처음에만 제가 이렇게 겹가지 나온 거 이렇게 쳐주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진짜 쳐주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다섯 개 심었는데 한 열몇 개는 달린 것 같아요. 지금 이 식으로 상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건 뭐 한 일주일 정도면 익을 것 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저쪽 옆에는 이제 거의 익을 때가 됐어요. 완전히 저쪽에는 진짜 제법 크게 이렇게 달렸는데, 이런 것도 지금 이거 참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항상 원순에서 나온 이렇게 겹가지가 있거든요. 겹가지를 이렇게 순제거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이게 빨리 자라고, 너무 크게 키울 게 아니면 그냥 뭐 굳이 순 잘라주는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좀 크게 키우고 싶다면 이렇게 잘라주면 훨씬 더 수박이 크게 달린다는 거, 그거 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솔베이 농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